이번 세션에서는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세 곳을 모시고 패널을 통해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모더레이터로는 저희 이경호 센터장이 맡아주셨고, 벤처스퀘어 주승호 기자님, 아웃스탠딩 최준호 기자님, 그리고 플랫텀 손영 이사님을 모시고 패널 통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 세션에 이어서 또 모더레이터 제가 이 모더레이터가 이 세션에 없다는 것을 방금 깨달아가지고 특허 모더레이터로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네. 이 세션을 만든 취지는요, 저희가 그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미디어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그 스타트업들을 좀 치어리더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스타트업들 아까 그 스타를 만들어준다는 예,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그 이 솔직히 전통 미디어 종이신문이라는 방송에서는 이렇게 작은 스타트업들을 많이 다뤄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실 지면의 제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기업보다 작은 스타트업들을 많이 다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스타트업들을 이렇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미디어들은 훨씬 더 거의 내일처럼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만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국 그 스타트업 이런 그 미디어에서 이렇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그 미디어 매체들을 이렇게 그 저희가 모셨는데요. 벤처스퀘어 플랫텀 아웃스탠딩입니다. 그리고 또 비석세스가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비석세스의 그 정 대표가 이번 주에 그 실리콘밸리의 그 비글로벌 사전 답사를 가는 바람에 예, 일정이 안 돼서 오늘은 이렇게 세 분만 모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부터 꼭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단 그 주 기자님부터 예, 좀 회사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주로 기사를 쓰고 있고 어떻게 스타트업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스퀘어 주승호 기자입니다. 저는 벤처스퀘어 자기소개를 좀 할게요. 만드스터드온지 한 7개월 정도 됐고요. 그 전에 다른 매체에서 명순 대표님하고 지고 벤처스퀘어랑 플랫폼 대표님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고 그 전 매체에 있을 때부터 자체적으로 그냥 스타트업들을 만나는 걸 좀 좋아해서 인터뷰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명 대표님 그 인터뷰를 하고 나서 벤처스퀘어 채용한다고 해서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 벤처스퀘어는 2010년에 설립이 돼서 가장 최초의 스타트업 미디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디어 업무를 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업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자리 같은 걸 마련해 준다거나 주목받을 수 있는 행사, 뭐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미디어는 좀 다른 매체랑 다르게 큐레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필진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저희 에디터들도 많이 기사를 쓰고 있지만 스타트업 관계자분들, 뭐 임정 대표님도, 난 센터장님도 지금 저희 필진으로 계시고 그런 관계자분들의 기사 글들을 많이 실어드리고 있어요. 저는 주로 스타트업 관계자분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만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요. 뭐 그러니까 행사장에서 제가 발표 강연 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뭐 좀 눈에 띄는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좀 이름이 알려졌거나 아니면 제가 저희 회사 측에서 봤을 때 좀 취재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표님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고요. 네. 네. 이번에는 그 플랫텀 손요한 편집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플랫텀 손요한이라고 합니다. 플랫텀은 2012년 9월 17일에 창간한 매체고요. 플랫트웨어는 미디어라고 알고 있지만 저 스스로는 4년차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좀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컨텐츠는 글쎄요, 뭐 다 어떤 언론사들도 다 하시지만 저는 제 인터뷰라든가 투자 동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중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런 행사도 매달 다니고 있고요. 그 외에 스타트업 관련
어떤 컨텐츠 외에 어떤 중화권 관련된 소식도 이제 더불어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플랫텀이 창간할 때부터 예, 같이 참여를 했고요. 스타트업 용어로 따지면 이제 코파운더 정도 되는데요. 뭐 오늘도 아니 요즘에도 계속 그 스타트업들 만나서 뭐 인터뷰하는 형식이지만은 저 스스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글에 보면은 소녀한 편집에는 그 스타트업이 사람들이 꼭 자기한테는 연예인 같다 이렇게 쓰셨던데요. 쓰시고 계시던데 정말 그러세요? 예,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스타트업 분들은 연예인 같고 여기 센터 분들은 그냥 기획사 같고 그렇습니다. 네. 기획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스탠딩의 최준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네, 여기가 조금 까는 게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그 저기 강원혁신센터장, 아니, 강원도 그 세대의 한종호 이사님께서 만들어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원래 지금 기자 둘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지지단에서 2년 전에 이제 저희 국장님과 한종호 센터장님이 예,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 연예 매체에서 한번 스타트업을 좀 다루는 기획 섹션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랑 이제 최홍식 기자한테 일이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래 자 이제 스타트업을 취재해보자 시작 하면서 이제 했는데 아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스타트업 쪽. 그래서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리 기사를 일반 기사체도 그렇지만 블로그에다 한번 자유롭게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이제 자유롭게 썼는데 그 블로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좀 많이 찾아주시길래 아 그러면은 저희들이 스타트업을 취재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살짝 동화가 돼서 아니 그 미디어 쪽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원래 기존 산업들이 있으면 산업들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스타트업이 나와서 파괴를 하고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잖아요. 그 미디어 쪽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 기자인 우리들이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올해 초에 장관에서 나오게 된 미디어입니다. 그 저희들은 조금 그 기존의 미디어들을 안 하는 집만 좀 골라서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도 뭐 일반 채를 다 파괴해버리고 되게 스토리텔링이 돼도 짧지만 이제 스토리가 쭉 이어지도록 그렇게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사실 저희는 스타트업만 취재하는 건 아니에요. IT 산업 전반을 다 취재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분들을 만나게 된 통로는 저는 되게 간단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일단 페이스북에서 핫하신 분들을 찾아서 저희가 쪽지를 보낸다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쪽지를 주셔서 이제 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해서 스토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기사를 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의 그 아웃스탠딩에서 이제 기사를 쓰려고 하면 되게 스토리가 좀 많아야 저희가 좀 쓰기가 편해요.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 적어도 두세 시간 정도는 그 회사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만나서 좀 기사를 좀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적인 바람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기사 같은데 내용은 근데 굉장히 이렇게 길고 그걸 일종의 대화식 나래티브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쓰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제 있었던 저희 그 오후에 세션도 기사로 쓰셨잖아요. 그 쓰시는 게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기사 쓰는 것 자체로는 4시간은 걸린 거고요. 4시간 걸린 거고 그리고 평소에는 거의 기사 쓰는 게 7시간 빼고요. 7시간 빼고 저 같은 경우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한 번째 쓰는데? 네, 그 정도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나와요. 하루에 한 개 쓰기도 사실 복잡하죠. 왜냐면 6시간 정도 기사를 쓰고 이제 나머지 취재하고 또 어쨌든 회사 운영하고 있으니까 또 회사 관련된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정말 노동 지방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세 분 다 이렇게 스타트업을 열심히 이렇게 취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 그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많이 또 이 미디어 입장에서 스타트업들을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손유아 편집인님 오래 보셨을 것 같고 그런데 손 편집인님부터 이 몇 년 동안 이렇게 느끼는 뭐랄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변화랄까 그런 게 있다면은 또 투자자나 뭐 다른 분들하고 또 다르게 보실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좀 거시적인 변화는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못 될 것 같고 그냥 느낌상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5억 이만일 경우에는 기존 언론사에서 좀 타박당하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웬간한데 언론사에서 많이 받아주고 있고 또 투자 관련 피식도 받아주고 있고 서비스 출시 소식도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창업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 전 얘기를 하지만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안 도구라고 생각하고 좀 나오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는 생태계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냥 시트 말로 선수들께서 창업을 하러 나온다는 그런 네, 좀 조짐들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많이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2013년에 그 빅캠프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처음으로 스타트업 취재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빅캠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람들도 많아졌고 뭐 행사도 엄청 많아졌고 그때 스타트업을 얘기하면 아무도 사실은 제 주변인들도 하나도 몰랐고 제 주변인들이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매체 같은 데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지 특히 좀 유학생들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유학생 아니면 이제 해외에서 오셔가지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퀄리티가 뭐 한 1, 2년 전보다는 확실히 좀 다른 컨텐츠, 그러니까 행사들이 많으니까 다들 보시잖아요. 가셔가지고 이런, 주최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 뭐, 뭘 준비할 때는 이런 거 꼭 얘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하시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인터뷰를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인터뷰를 하면서도 네. 그 예전보다 훨씬 말도 잘하고 네, 뭐 그렇게 취재하기가 좀 편하다고 그래요. 네, 스토리텔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인터뷰할 때 아마 다 비슷하실 텐데 이제 그 제목 같은 거를 좀 정하고 가거나 아니면 뭔가를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그 인터뷰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얘기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다 물어보기가 좀 아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저도 사실 한 100을 내려면 300을 취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주저리주저리 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 저희가 이제 다 커트커트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자신을 어필하는 부분을 좀 잘 아시는 창업자들도 많아서 인터뷰한테 조금은 수월하게 앞에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조금 스토리를 좀 하자면 미디어 입장에서 물론 A급 창업팀들이 많아요. 잘 많은데 근데 제가 좀 요즘에 좀 느끼는 게 이게 자부심을 넘어서 좀 허영심까지 좀 가버리는 생태계가 좀 조성되지 않냐라는 생각 조금 들어요. 왜냐면 그 스타트업이니까 우리는 나는 스타트업인데 지금 창업했으니까 이런 좀 위험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왜냐면 그 스타트업 분들은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어떤 뭐 서비스가 나오든 상품을 만들든 결국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기까지 가지 않고 그냥 이 생태계 안에서만 머물면서 거기서 그 인정받고 나는 슈퍼스타야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A급 팀들이 많고 잘하는 팀들 많지만 또 그런 이런 또 반대적인 또 부작용도 조금 좀 경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건 좀 동의하는데요. 단지 스타트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사화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성과 낸 것도 없고 이제 막 그런데 워낙 이렇게 좀 매체들도 많고 많이 쓰시다 보니까 이런 게 뭐 나오는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생태계 이야기를 또 하니까요. 이런 생태계도 굉장히 많이 변하고 전국에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많고 이렇게 되면서 취재거리도 많고 여기저기서 오라는 행사 요청도 많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취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런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어떻게 좀 바람직하게 좀 간 게 좋은지 그런 뭐 개인의 취재하시면서라든지 그럴 때 좀 느꼈던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손녀 편집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렇게 많이 오라는 데는 있지는 않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이제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제 어떤 대전
이런 지역 자식으로 갔다 오신 있었는데 글쎄요. 저희가 몰랐고 몇 년 전에는 저희 더더군다나 잘 알지 못하는 매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내려가서 만나자고 연락이 오는 창업자분들 계셨었거든요.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느꼈던 거죠. 정보 격차가 좀 많이 크더라 라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냥 대화하다가 그냥 뭐 아무런 의미 없이 서버는 어떠세요? 여쭤봤더니 집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집에 굉장히 좀 좋은 서버가 싶었는데 컴퓨터 돌리신다고. 그러니까 애저라든가 어떤 엠팩이라든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 자체를 모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되게 사소한 부분에서 정보 격차가 있다는 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고 지금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한편 지역 쪽에서 좀 창업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제 각자 서울에 올라오신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지방 내려가면 다 힘들다는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창경지역센터라든가 지역 센터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행사 좀 생태계를 바라보실 때 그 실제로 취재를 하시거나 그러면서 좀 어떤 그 느낌을 받으시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생태계를 좀 이용을 하셔서 이런 그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하시는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행사에 뭐 초청 받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행사들이 지금 굉장히 비슷한 종류가 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한 1월부터 한 3월부터 3월에서 한 4, 5월, 6월까지는 진짜 행사만 엄청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행사를 가보면 왔던 분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이 안에서만 돌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조금 다양성이 좀 필요하긴 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질문을 소화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이트가 뭔가요? 하고 싶은데 스타트업을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스타트업을 만나보면? 그죠. 되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실용적이라고 너무 힘들어요. 항상 만나면 재미는 있는데 기가 막 다 빨리는 느낌. 다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그런 게 없으면 또 할 수 없는 일이라서. 최준호 기자. 네. 저 인터뷰가 다른 인터뷰에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보셨어요? 예, 많이 해보셨어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터뷰라고 하면 저는 IT 기자니까 뭐 네이버에 누구 어떤 분을 만난다든지 다음 과거에 어떤 뭐 게임 대표이사님 이렇게 만나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스타트업은 되게 재밌는 게 정말 잘 되는 스타트업은 센 고생을 하잖아요. 초반에 그리고 또 창업을 하기까지 엄청난 또 고민도 많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되게 다이나믹해요. 이야기들이 다른 그 일반 대기업의 서비스를 인터뷰를 하면은 뭐 어떻게 기획을 했고 어떤 타겟을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있는데 스타트업 분들은 일단 이야기가 좀 다이나믹해서 저도 되게 그 인터뷰 자체가 되게 좋은 스타트업 대표님을 만나면 인터뷰 자체가 굉장히 즐거워요. 네, 그런 좀 차이점이죠. 인터뷰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대화를 할 때 이제 제 스타일이기도 한데 이렇게 단답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터뷰를 할 때. 그런 분들은 거의 한 시간 내로 끝내고요. 그러면 되게 기사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죽이 좀 맞다라고 이제 궁합이 좀 맞으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계속 이야기하고. 네, 맞아요. 단답식으로 대답하는 건 굉장히 힘들죠. 네. 네. 약간 손발이 오그라드는 이 질문인데요. 기사 퀄리티가 굉장히 높으신데 기억이 있나요? 저 말고 최영식 선배가 썼던 기사 중에 제목이 이런 게 있어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그냥 2시간 쓰는 것보다 4시간 쓰는 게 더 낫고요. 4시간 쓰는 것보다 8시간 쓰는 게 결국 나오는 퀄리티가 낫더라고요. 일하는 거 말고는 그동안 아웃스탠딩에 썼던 것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됐다든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저기 좋아요 숫자가 제일 많았던 기사는
40대 직장인 이제 회사에서 나가게 됐을 상황을 좀 스토리텔링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기사 같은 경우에 저희 좋아요가 만 건이 넘어가서 저희 기사 중에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있었었고요. 제가 썼던 기사 중에는 저기 SNS를 운영하는 사장님들한테 이게 SNS는 하나의 미디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기업이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미디어고 기업은 기업 이게 아니라 기업도 이제는 기업 자체가 이제 미디어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에서 기사 쓴 적이 있었는데 그 기사 바탕으로 또 넥슨 컨퍼런스를 초대받아서 이제 강의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기사 제 기억이 많이 나요. 손녀 편집인도 굉장히 인터뷰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스타트업이 있다면 어디일까 그리고 왜 그랬을까? 대외적으로 말씀드린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만난 모든 스타트업이 기억에 남죠. 개인적으로 이제 뭐랄까요? 저도 나름대로 인터뷰를 할 때 어떤 좀 몇 가지 좀 사전에 어떤 조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조사 없이 곧장 인터뷰, 그러니까 한번 찾아오시는 분을 곧장 잡아서 인터뷰를 한 적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셨던 드라마 앤 컴퍼니 리멤버의 개발사 최재호 대표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였고요. 그 외에는 글쎄요. 전 차라리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한 300건 이상의 인터뷰 따라다녀봤는데 팀원 인터뷰가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타트업이 일하고 있는 팀원들 인터뷰를 한 15번을 한번 진행해 본 적이 있었는데 팀원? 스타트업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팀원들. 네네네. 일단 처음엔 저희 내부 팀원을 한번 인터뷰를 해봐서 내보냈더니 반응이 좋아서 그냥 시리즈로 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과정에서 그 스타트업 팀원들 만나면서 좀 더 그분들이 더 인상적인 그 기사 그 타이틀이 누구누구 떠나지 마였죠? 떠났죠. 예, 근데 떠났잖아요. 그때 기분이 좋았죠. 이것도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이제 좋은 대로 제안을 받아서 가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갈 때 제가 악담을 퍼부었죠. 잘 되나 보자. 그랬는데 네, 지금도 물론 연락 잘하고 살고 있어요. 네. 심천 너무 자주 가신 거 아니냐고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심천, 그러니까 저는 일단 중국어를 모르는 저희 팀에서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유일한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기 지금 안정현장 대표님이 자꾸 끌고 다니고 있는데 가서 딱히 제 역할도 없습니다. 가서 그냥 저 알아서 일을 하는 그런 건데 예, 뭐 회사를 잘 만난 덕분에 예, 중국을 자주 다니는 것 같다 정도만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질문이 갑자기 막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꼭 가세요. 네, 꼭 인사하시고 아, 네, 네. 경북 참조 부탁드립니다. 저건 삼성이 하는 건가요? 경북은? 네, 삼성이 합니다. 아, 네. 꼭 인사드리고 한번 네. 취재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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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리더 열전이라는 시리즈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좀 바쁜 척 하느라고 지금 좀 중단됐는데 혁신센터 센터장님의 인터뷰를 이렇게 시리즈로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그때도 인터뷰 리더를 하셨고 그러니까 네, 기억하고 계세요. 기획이라고 생각하고 네. 사실 저희 그 아웃스탠딩 보면 이모티콘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그려주시는 분이 지금 대구에 사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그분을 어떻게든 좀 팀원으로 좀 꼬시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한번 그분 꼬시러는 언젠가 한번 갈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들려서 꼭 이 기회에 그 전국에 그 센터라든지 다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틀 동안 이렇게 저희 생태계 컨퍼런스를 하면서 보통은 스타트업만 거의 취재를 하셨을 텐데요. 이틀 동안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이렇게 키우고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들어보시고 투자자들 중에서도 뭐 모태펀드라든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냥 VC라든지 해외 VC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시각을 들어보셨는데 네. 실제로 뭐 이틀 동안 이렇게 그 보신 소감이랄까 느낌이랄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한마디씩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사로 이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 쓰실 건지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저는 어떠셨고요? 이런 자리는 제가 처음 와봐요. 생태계 보신 분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자리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자리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해외 VC 엑셀러레이터 저는 좀 관심이 갔던 그 주제가 엑셀러레이터 가진 고민하고 VC가 바라보는 외국 VC가 바라보는 이제 펜텍에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많이 알게 해서 뭐 펀드 조성이 안 되는 부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좀 몰랐거든요. 그런 것도 좀 좋았고 그리고 이제 정부 쪽에서도 많이 와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부 관계자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부가 너무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그걸 들으면서 되게 좀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되게 즐거웠던 행사였습니다. 1분 47초 남았습니다. 이우 대표님이 빨리 끝나자고 하셨는데 일단 여기 어떤 커울을 근거지로 한 분들은 대부분 당사자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듣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전국에는 센터와 어떤 관계자들과 서울 쪽에서 주도적으로 창업 생태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 좀 만나서 좀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여담이긴 한데요. 저희 플랫폼이 인터넷 미디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작동률이 80%가 넘습니다. 각 센터에서는 혹시 스타트업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보 있으시면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제가 우울한 결국이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CVC라든지 아니면 엑셀러레이터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었던 분들이 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특히 저기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10조의 땅 사고 진짜 혁신을 모르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근데 아 역시 꼭 그렇지만 않구나. 양면성이 있구나. 그리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아까 유준희 대표님이랑 그 현대자동차의 노동자도 따로 만나서 좀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도 그분은 제가 좀 따로 만나서 인터뷰를 쓰는 인터뷰사를 꼭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여러 가지 이런 취재 재료를, 그 취재거리를 이렇게 얻어가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상당히 기쁘고요. 그 이틀 동안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많은 저희가 이런 그 정보도 공유하고 토의도 하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뭐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제주도 음식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는데요. 이틀 동안 사실 그 세션이 솔직히 그 제가 듣고 싶은 이런 내용으로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 위주로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일단은 그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런 내용들 공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그런 기사거리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많이 이런 그 자리가 돼서 굉장히 기쁘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